네, 또 다음 분 질문 갑니다. 아, 의원 영입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뭐 좀 충분히 언론에서 그런 비판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 의원님도 저도 정치인이 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특히 헌법적 기본권을 갖는 국민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1심, 하급심에서 유죄가 났다 할지라도 상고를 하고 유무죄를 다툴 수 있는 헌법적 기본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장이 안 된다면 민주공화국이 아니죠. 국민 여러분들께서 기자 여러분들께 생각해 봤을 때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모든 기본권을 포기해야 되느냐? 그건 독재국가입니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기자님께서 질문한 것 관련해서 일부 정치평론가 또 일부 뭐 정당 또 일부 뭐 조선일보를 포함해서 몇몇 언론에서 뭐 황우나 뭐 조국 등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걸 보았는데요. 봤는데 제가 최근에 조선일보 사설을 또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이렇게 좀 말씀드릴 반문을 하고 싶은데 조선일보는 또는 몇몇 그 보수 언론은 전두환 정권 이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이 들어서는데 어떤 아부와 찬양과 온갖 범죄 행위를 했는지 돌아보고 각종 범죄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군사 정권, 군인주의 정권과 결탁해서 어떠한 수사도 기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죄 판결도 받은 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과 싸우다가 수사가 되거나 기소가 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합니다.